이 사람은 이거 무지외반증인데 무지외반증은 또 종류와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Wann das verletzt, wie lange her? 55 Jahre. 55년 전에 애기를 다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발이 자꾸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가 한 40년 전부터는 이 발은 쓰면은 발이 무겁고 아프고 아주 부자연스러워서 이 발을 계속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10여 년 전부터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 이런 무지외반증인데 잘 보십시다. 여기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뼈 여기는 뼈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인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인대가 없어. 이 인대는 찌인 주말 이건 찌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찌인을 잘 못한다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찌인 아버 힘이 많이 좋아졌어. 오케이. 이렇게 할룩스 발룩스가 변형이 되어진 겁니다. 이건 원인이 이 인대의 신경을 다쳐가지고 이 힘이 없어지면서 생겨서 이 발은 걸어가다가 뭘 부닥치면은 무지하게 아프고 이제는 허이테 핀프테 핀프테 말 핀프테 핀프테 말 야 그러니까 네 번 치료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 발과 이 발은 거의 똑같이 머리가 자기가 두뇌로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이제 자유로워졌고 아무런 고음을 이상한 감각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It's by the ungefähr gleiche Gefühl. Ja, ja. Lauf und geh. Es wird, ja, es ähnelt sich. 지금은 여기를 여기 걸어다녀도 이 발이나 이 발이나 똑같았고 옛날에 항상 이 발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네 번 치료 후에 이 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녀도 어디 이상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옛날엔 이게 건강했고 이것이 크랑크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썼답니다. 그게 40년간 마지막 11년간은 막 통증을 가져왔고 그러나 모든 치료 방법을 했지만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원인은 이 부근 신경과 근육 중에서 녹말지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로커 휘슨 이 인대를 다시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치료 방법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온통 이게 약했습니다. 이게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를 3-4초 눌러주고 이 근육 여기서 톡 튀어나온 여기를 눌러주고 3-4초 강하게 눌러주고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한 10분, 15분. 그 다음에 억지엔 이걸 잡아당겨주는 이 근육에 접촉되어 있는 여기 골지 여기다 3-4초 눌러주고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억지엔 이게 강해지고 또 온통 구부려지고 이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요건 요 인대는 이 뼈가 커져가지고 뼈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세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3-4초 그리고 또 천천히 여기 풀어주고 이것도 되게 아픕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기도 3-4초 요 그리고 여기도 풀어주고 여기가 15분 걸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이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근육 마사지가 되고 여기는 신경을 자극해주는 마사지가 되겠군요. 혹 세운터 드루클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엘라스틱 엘라스틱 신축성 이것이 비슷해져야 됩니다. 근데 먼저는 이게 딱딱하니까는 몸만 들이받치면 그냥 발톱이고 피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드러워지면은 이 신경이 자유롭고 발바닥이 땅을 짓는 안테나 역할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잃어버렸군. 맨 처음에 이 발가락 다섯 개 여기 다 풀어주는 거. 지금은 그 다음에 지엔 요 인대입니다. 이 인대가 로카 여기 보입니까? 이 구멍이 쑥쑥 들어가죠? 이건 물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 근육이 오랫동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도력을 깨는데 이쪽은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허벅지엔 그래서 이 힘이 세지게 되고 이 힘 세지고 똑말부터 이 힘 세지고 이게 신축성이 있어지고 다섯 개가 다 세지게 되면 이 발은 땅을 접촉하는 감각이 튼튼해집니다. 혹한지에 여기가 탄탄하고 여기가 말랑말랑하고 처음에는 여기가 멀렁멀렁하고 여기가 탄탄한데 지금은 여기가 단단하고 여기가 멀렁멀렁 단단하고 멀렁멀렁 그러면서 발이 자꾸 이렇게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년 넘게 항상 여기에 아주 기분이 나빴고 10년 전부터는 여기 통증이 있던 것이 수술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Hast du Einlage gehabt? Als Kind, aber vorher, bevor das passiert ist. 야, 예, 깔창을 했답니다. 깔창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더 발전을 못하죠. 그게 깔창이라도 더 심해진 겁니다. Jetzt du ohne Einlage, ne? Ja. Und du Schuh, so groß. 이 앞에가 2, 3cm 되게 크고 구두가 부드럽고 폭이 넓고 그래서 이 발가락 다섯 개가 원활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되어지면서 이 통증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90% 치료가 됐으면 이건 자연히 나중에 없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있었던 이것이 다시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은 혹지엔 이 힘이 지금 이 힘이 세지고 이 힘이 갖다지면은 그 치료가 되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졌던 원인을 풀어주고 원인을 일으켜줬던 신경과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몸이 스스로 치료해버리는 것입니다. Das ist schön, ne? Sehr gut, ja. 어, toll geworden, ne? Ja, es ist ein Unterschied zu früher, der s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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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hr groß ist. Ja,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엄청난, 엄청난 자연을 자연적으로 치료된 것을 느낄 수 있고 아주 자유롭다고 합니다. Du bist jung geworden, ne? Ich fühle mich sehr jung. 이제 옛날보다도 몸이 훨씬 튼튼해지고 젊어진 기분입니다. 왜냐면 발이 튼튼하고 상체가 힘이 나고. 그리고 너가 하면 바삭하게 깨는데 어떻게 지시? Ja, viel rosiger geworden. Ja? Ja. 옛날에는 룸계가 허파가 안쪽으로 구부러져가지고 산소호흡량이 적었는데 이게 되니까 허리가 펴지면서 산소호흡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인 얘기가 얼굴이 지금은 혈색이 돌았고 옛날엔 항상 백지장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용어만 게 크레이트네? 야, 땡크. 야, 이제는 젊은 남편을 얻은 것 같아서 고맙다고. 땡크 쉐. 땡크 인. 야, 고맙습니다.